수입 많이 나고. 지방인 나한테 어떻게 좀 용돈 플러스 좀 줘. 어? 10만 원이라고 줘. 한 달에요. 한 달에 용돈 5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거기서 핸드폰 값 나가죠. 보험료 나가죠. 8만 원 나와요. 8만 원. 아싸, 오늘 기회다. 오오오오오오오오. 파랑이 나온다. 오오오오오. 어, 이 한 한 장이 이게 공개 마, 공개는 마. 공개하지 마. 어. 대박. 와, 진짜 대박. 이거 혹시 다음 달 것까지 준 거 아니야? 다음 달쯤에. 그럴까? 다음 달에서 제약가? 나 생각 못 했는데. 아, 진짜. 다음 달 연금도 연대에서 제 이렇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분명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아, 왜 처음 받아보신 것처럼 이렇게 놀라세요? 처음이에요. 아, 뭘 처음이야. 이렇게 주는 거 처음이에요. 저건 이제 빨리 준비하고 가. 빨리 준비하고 가. 자, 출발. 고. 고마워, 연구가. 늘 하던 대로 하자. 오늘 우리 연구도 고맙다. 이따 저기 전화하고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 아, 이건 나가면 안 되는데. 감독님 용돈을 현금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 아니. 응. 이건 지금 처음 아니세요? 별도로 따로 주는 거야. 처음에 처음. 처음이죠. 어. 와. 별도로 기준이 진짜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기분 좋아. 그것도 10만 원 주지 않고 20만 원 주고. 일이 진심으로 기뻐하다니 아내의 특별 보너스는 남편의 카리스마도 무너뜨리나 봅니다.